안녕하세요, 모씨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 분석입니다. 노래의 시작은 어떤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Come on, Harry. 우리는 그냥 잘 자라고 하고 싶을 뿐이야. 해리가 밝히길, 이는 해리의 대녀가 전화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항상 자기 전에 해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 자라는 인사를 해주곤 하는데, 몇번 해리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전화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1절 가사의 시작에서 해리는 중력이 자신을 끌어내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력은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현상이죠. 누군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고 살아가야 하는 자연 현상이에요. 해리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도 아닌 어떤 힘이 자신을 밑으로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정 대상을 향해 말을 겁니다. 네가 손을 내밀어주면 좋을 거라고요. 저 항상 해리가 말을 걸고 있는 대상은 해리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그저 방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다음 가사를 보시죠. 이쯤에서 그만할까? 모든 게날 막아서지만 아무런 할 말이 없네. 널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남는 사람은 내가 되겠지. 전형적인 이별 노래의 가사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해리는 누군가와 이별을 했습니다. 그 이별은 해리를 잠못 들게 만들고, 그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중증으로 보일 정도로 심각하죠. 하지만 해리는 사람들의 걱정이 듣기 싫고 상대방을 원망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별로 인한 절망감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중력의 탓으로 만들죠. 상대방에게 내손좀 잡아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내손좀 잡아줬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아쉬움을 드러낼 뿐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체념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훅은 지금 해리의 심경을 정확하게 표현해줍니다. 예전 같진 않지만 이 세상엔 우리 둘뿐이다. 예나 지금이나 해리의 머릿속엔 자신과 상대방 단 둘뿐입니다. 다만 둘 사이의 관계가 예전과는 좀 달라졌을 뿐이죠. 2절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해리의 주변인들이 해리에게 전화를 걸죠. 하지만 해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은 없고, 진정성 없이 그를 다그치는 말뿐입니다. 해리는 여전히 이별한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별 상대의 아버지를 걱정해주기까지 하죠. 사람들이 허울뿐의 위로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역효과를 냅니다. 이제 왜 해리가 주변 사람들이 전화를 피했는지, 덩달아 대녀의 전화까지 받지 않아서 화를 내게 만들었는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요즘 해리가 처한 주변 환경에 대한 묘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곡 후반부 브릿지 가사를 보면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해리가 최근에 겪었던 이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인터넷, 그리고 줄곧 노래 가사에서 이야기해왔던 이별 상대에 관한 단서입니다. 미국을 떠나는 그녀를 따라가는 두 아이들을 언급하는데요. 이를 통해 해리 스타일스가 As It Was라는 곡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가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해리 스타일스는 그 인기만큼이나 여자친구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만났다가 이별한 상대는 올리비아 와일드라는 배우이자 감독입니다. 제이슨 수데이키스라는 배우와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두 명의 자식들을 두었는데요. 제이슨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2020년부터 해리 스타일스와의 관계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올리비아 와일드는 해리 스타일스와의 이별 이후에 자기 자식 두 명을 데리고 미국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뮤직비디오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장면에서 해리는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면 바로 의상입니다. 강렬한 빨간색 코트를 입고 있는 해리와 달리 행인들은 배경과 비슷한 무채색 위주의 칙칙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해리가 뮤직비디오 주인공이기 때문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만 설정해둔 장치가 아닙니다. 노래 가사 전반에서 해리는 이 세상에 이별한 상대방과 자신만 남아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해리의 인식 속에서 이 세상엔 둘만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한 해리의 심리 상태를 뮤직비디오 시청자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설정해둔 장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리는 어떤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더니 겉옷을 벗습니다. 옷엔 다양한 상징들이 담겨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옷을 두껍게 껴입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꽁꽁 숨기는 것이고, 옷을 얇게 입거나 벗어서 자기 맨살을 드러낼수록 심리적으로 개방되어 있다거나 혹은 편안한 상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는 것은
지금부터 해리가 좀 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심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옷이 색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해리와 함께 춤을 추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여자는 해리와 같은 디자인이지만 정반대인 파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둘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무대 위에 올라 함께 춤을 추고는 있지만 절대 같이 섞일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걸 나타내는 것 같죠. 2절로 넘어가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서는 해리는 아예 상의를 다 벗어 던지고 상반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낙서로 가득 찬 공간에 들어섭니다. 해리는 여자와 함께 바닥에 누워서 서로 손을 꼭 붙잡아요. 다른 댄서들이 와서 옆에 의자를 갖다 놓거나 해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유혹하듯이 얼굴을 들이미는 식으로 둘 사이를 방해하지만 두 사람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손을 잡고 누워있습니다. 근데 해리의 이런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예 바닥이 갈라져서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1절 가사에서도 나왔듯이 해리는 이별한 두 사람의 관계에서 누가 잘못을 했다고 보진 않아요. 자신의 이별을 그냥 자연현상에 가까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그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의 손을 잡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할 뿐이죠. 뮤직비디오의 이 장면은 해리의 이 생각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곡의 마지막엔 길거리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져 있어요. 마침내 해리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해리는 모든 것을 다 떨쳐내듯이 형식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입니다. 도저히 어떤 짜여진 안무라고는 보이지 않죠. 근데 해리의 움직임에 뭔가 공통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몸에서 털어내거나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움직임이라는 건데요. 그런 움직임 끝에 해리는 후련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죠. 울타리로부터 벗어나 화면에서 멀어지는 해리의 모습은 그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비아 와일드와의 연애 실패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드디어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무수한 대중들의 억측, 가십거리들을 뿌리치고 싶다는 해리의 염원이 담긴 장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s It Was는 가수나 셀럽인 해리 스타일스가 아니라 인간 해리 스타일스가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표현해낸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 뮤직비디오 및 가사 분석이었고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모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